넘어갑시다. 탈모인데 장발로 기르면은 올백머리 해갖고 약간 그 예전에 토트넘에서 아 토트넘 맞나? 아 베일이라는 그 선수, 그 베일, 가레스 베일, 아 레알에서 뛰었었나? 가레스 베일처럼 그렇게 가리는 거 아니면 힘들 텐데. 아 토트넘에서 레알로 갔구나. 뭐 그냥 이마가 좀 넓은 편인데 왜 별것도 아니구만. 가레스 베일 탈모가 지리긴 하지. 이렇게 머리 묶고 다니고 하는데 여기가 완전 다 털린 거야. 마치 내 모습 같아. 내 머리 같아. 내가 좀 이렇거든. 내가 이래. 그래서 나도 올백으로 하는 거야. 이 넘겨서 여기를 가리기 위해서. 나 저 정도야, 여러분들. 머리 짧게 하고 서 있으면 요 느낌 나, 나. 아, 삭발하기에는 완전 포기할 정도 아니야, 지금 내 머리는. 그래서 풀면은 이런 느낌인데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머리 일부러 길러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넘어갑시다. 한반도가 호랑이 모양인 이유. 뭐야 이거? 뭔 병맛 글이야. 오, 거기 길기까지 해. 아, 뭐야? 요거 요 주제. 한반도 모양이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아니다. 일단 한반도의 모양을 봅시다. 웨일 진짜 별로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솔직히 누가 이 모양을 보고 호랑이라고 생각하겠어? 나도 약간 이거 솔직히 좀 억바 같아. 왜 굳이 호랑이라고 비유를 할까? 솔직히 나는 토끼 그냥 그나마 보면 토끼 같아. 토끼 모양인 것 같아. 요거에 대한 글이야. 요거에 대한 글이고, 봐봐.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그냥 토끼가 그나마 비슷한데.
누가 봐도 토끼 모양인데 한반도 어거지로 호랑이 집어넣는 그림 드림이 걸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교과서, 그 어린 나이에 교과서에 이 호랑이 모양이라고 실렸을 때도 그때 억지라고 생각했다. 사이비 민족사학자들은 왜 한반도를 토끼에 비유하냐며 민족의식을 더럽힌다라는 논리라 전개하려나? 이상하잖아. 이게 어떻게 호랑이냐고. 초일 때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토끼 찍어서 99점. 정답이 호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닿습. 분하다. 주입식의 폐해다. 아닌 걸 알면서도 정답이라고 찍어야 되는. 한반도는 호랑이가 중국놈 총에 맞아 넘어진 형상이다. 뭔 말이야? 이게 토끼라고 하는 거 자체를 일단 거부했대. 왜냐면은 이 토끼가 동물 그 먹이 서열 중에서도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형상이잖아. 아마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토끼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야. 토끼라고 하면 어떻고, 호랑이라고 하면 어떻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사실은 호랑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이양 불고 호랑이라고 했던 이유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또 그렇게 따지면 참, 그치. 민족성을 뭔가 좀 주입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 호랑이와 사자의 어흥 차이. 확실히 호랑이 소리가 좀 멋있긴 하지. 들어볼까? 배기 음소리 나잖아. 우리나라 모양, 저기, 호랑이 모양이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알겠지? 토끼 모양 아니야. 어? 호랑이가 멋있잖아, 기왕이면.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 뭐라고? 토끼라고? 아니야, 호랑이야. 호랑이야, 호랑이. 멋있네. 간지나잖아. 100억 주면 호랑이랑 싸울 거냐고? 아니? 그건 그냥 나한테 죽으라는 거잖아. 뭐내 손에 AK-47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뭐 싸워보겠지만, 그냥 무기 그저총 아니면 안될것 같은데 나는. AK-47 아니면 이제 알라봉, RPG-7 정도. 아니면은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빠따로 어떻게 이겨, 호랑이를. 오타니도 찢겨.
호랑이한테는 여러분들. 권총? 권총인데 따권이면은 가능해. 따권이면은 좀 해볼만 할 듯. 뭐 리볼버 이런 걸로는 호랑이 못 이겨. 왜냐면은 총 내가 봤거든. 그 동물원에서 맹수 우리 앞에서 인도인이 이게 뭐 호랑이를 약 올렸는지 어쨌든 사자였어. 사자를 약 올렸어. 약 올리다가 물린 거야. 물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자 입이 막 이런데 여기 이제 목 뒤쪽으로 해가지고 물린 거야. 물려갖고 있는데 총알 한 발 맞으니까 더 세게 물더라고. 한 네 발 다섯 발 맞춰야 죽더라. 그러니까는 사실 리볼버로는 맹수를 이기기가 어렵지. 그러니까는 AK-47 아니면은 못 이겨. 맹수는 솔직히 총 안 쐈으면은 잘하면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총 쏘니까 엄청 세게 막 갖다 흔들어 버리더라고. 놀래가지고 막. 수합주의 아시아를 씹어 먹었던 미녀들 전성기 시절 김혜수부터 해갖고 쭉 가는 거지. 김혜수부터 해가지고 이거 조금 살짝 부근 바꿔갖고 우리나라 1세대 미녀 배우들부터 해갖고 쓱 봅시다. 김혜수는 뭐 그냥 진짜 80-90년도에는 정말 그 자타공인 최고의 미녀였어. 어릴 때 아역 배우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엘리트 코스 그대로 밟았어. 그리고 이제 이영애, 지금도 훌륭하시지. 이미연, 뭔가 참한 이미지지. 오연수, 오연수는 삼리보빵이지. 오연수는 삼리부빵이 짱이지. 이거 저작권 걸리냐? 진짜 이쁘지. 지금도 고우셔? 오연수님은. 맞잖아.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다더라. 불타는 청춘에 나오잖아, 지금도. 결혼 안 했대. 결혼 안 했대. 이거 오연수야? 진짜. 오연수는 또 다른 적이지. 오연수는 잠깐만 좀 닮아가지고 내가 살짝 헷갈렸네. 오연수는 그 손지창 아저씨랑 결혼했지. 오연수님이 뭐 미녀 대열에 오를 그거였나? 약간 턱이 너무 좀 각져 있어갖고 난 솔직히 이 당시에 이제 그 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겠다. 이거는 솔직히. 아무튼. 자, 그리고 심은아. 심은아. 심은아는 뭐, 워낙에나 당시에 연기도 잘하고, 최고 고점이 이제 저 8월의 크리스마스였지. 8월의 크리스마스. 심은아. 이때 진짜 이뻤지. 마이크를 주격을 하고 했었다. 어휴, 어서 오세요. 아, 좋다. 네, 친김에 다리미 사진을 찍는군요. 좀 좋아요. 더. 아, 좀 세게요. 약간 억하죠. 화장 안 한 모습.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촌스럽긴 하다. 요즘 미녀상은 좀 아니다. 우희진, 김희선. 김희선 뭐 지금도 이쁘지. 김희선, 하지원. 이나영, 김태희, 한채영, 전지현, 한예슬. 딱 한예슬까지만 보면 지금까지 미모 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최근에 전지현님도 사진 봤는데 좀 뭔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 그거 봤었지, 전지현. 탕웨이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이 찍힌 이 영상에서 좀 뭔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 그때. 탕웨이가 근데 워낙에나 좀그 강아지상이고 그래가지고 더 동안이야. 전지현은 안 늙을 줄 알았다. 아니, 근데 늙지, 전지현도. 전지현도 아줌마인데 늙지. 한예슬은 최근에 이제 또 근황 한예슬. 근데 이 나이 땐뭘 해도 안 되나 봐. 진짜 그 외모를 지킬 수 있을, 미모를 딱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44살. 44살, 45살 정도인가 봐. 그 이후부터는 쫙 꺾이는 것 같아. 그리고 한혜진, 손예진, 한가인. 한지민. 야, 근데 솔직히 한지민 니 여기 들어갈 그건 아니지 않아? 아시아를 씹어 먹었던 여자 미모 배우, 미모 여배우인데, 이거 좀, 한지민은 요 라인에 들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신민아는 인정이지. 문채원도 솔직히 나는 아니라고 봐. 한효주가 딱 턱걸이 정도? 오연서도 아니야. 아이, 뭐야, 정소민. 이거 자료 올린 사람이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갔다. 그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네. 이거 완전 1세대인데, 이거는? 아, 황신혜는 진짜 인정이다. 진짜. 60 넘었잖아. 그리고 그 이목구비 진짜 또렷하네. 팽현숙. 개그우먼 출신 팽현숙. 귄카. 귄카 선에서 다 컷이긴 하다. 요때 결혼했을 때뭐 포토샵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이목구비 대박인데? 팽현숙이래. 귄카 폼 미쳤다.
넘어가고요. 아니 난 솔직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나이대 진짜 개사기 외모는 이영애 같아. 이영애 말 안 되지 않아? 이영애 나이가 있는데 71년생인데 크게 변함이 없어. 이영애 최근 근황. 한미 동맹 증진에 힘써달라. 5천만 원 개척. 봐봐, 지금도 이 정도야. 이영애 인스타 22년도에 올라온 거. 그치. 딱 네 글자, 딱 네 글자. 고우시다. 나는 이영애님은 진짜 인성도 그렇고 뭐 연기력도 그렇고 진짜 너무 바른 분인데 삼각김밥 사건만 아니었으면. 오랜만에 보고 싶다. 그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수더분한 척 하려고 삼각김밥 자주 먹어요 하는데 삼각김밥 뜯는 법을 몰라갖고 삼각김밥이 이상하게 먹는 거 보고 완전 개웃겼어 이때. 손에 들려 있는 건 삼각김밥이다. 참 무섭네. 시간은 없고 밥은 없고 그럴 때 그냥 김밥 사 먹거나 김이랑 밥을 따로 먹어. 개웃기지. 삼각김밥 처음 먹어가지고 뜯을 줄을 몰라. 자기야 생각해도 웃길걸. 이게 뭐라고 안 먹어본 걸 먹었다고 하는 게. 자, 넘어갑시다. 지하철 근황, 두칸 빌런. 사진으로 보고 이러면 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못 앉게 이렇게 종이 가방 올려놓고 가방 올려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리가 애초에 많은 곳이었어. 예. 자리가 많은 곳이야. 보니까. 빈자리가 많았어. 예, 봐봐. 여기도 지금 빈자리잖아. 반대편에 창문에 비추는 것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두칸 빌런이라고 빌런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억까하지 말자. 이게 패딩이라고? 아 그러네. 패딩이네.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앉은 거고. 근데 나는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고 아 뭐야 이러고 말지. 솔직히 여기 무릎 툭툭 치면서 저기요 예 네, 자리 좀 비워주세요 이렇게 안 할 것 같 이렇게 못 할 것 같아 나는. 무서워. 여자들이 게임하는 남자를 극혐하는 이유. 일본 자료야? 게임에 집착하는 남자. 게임으로 쉽게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게임에서 얻어지는 거지 사실 실제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기 때문에 게임하는 남자는 극혐이다. 백수와 게임을 만나서는 안 된다. 뭐야? 다이아라는 걸그룹을 아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일 잘 된 사람이 그 중에 정채연이죠. 예, 다른 멤버들. 다이아의 센터는 항상 채연이 몫이었고, 우리는 들러리 같은 느낌이었다. 다이아, 소미, 팀 탈퇴. 개인 방송 BJ로 변신하고 소속사에서는 건강상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소미라는 BJ로 데뷔를 하고 22년도에 초미로 새 출발을 했다. 뭐 팬더TV에서 초미라는 BJ로 활동했는데 좀 그래서 좀 잘 됐나? 자극적이게 쏟아진 기사들 때문에, 아, 여기 저기 있고 또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왔네. 채널S의 그 예능 프로그램, 박미선 씨 나와가지고, 그, 이제 뭐, 고민 상담하고 약간 요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초미, 아이돌 출신이라서 뭔가 성인 방송 플랫폼 BJ로 데뷔한 것에 대해서 악플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과도한 관심으로 겪는 정체성의 혼란, 아이돌과 BJ의 경계선 기분에 너무 이쁘다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집중을 못 받았을까? 왜 정채연에게만 관심이 쏠렸을까? 그래서 또 인생 연예계 선배이기에 더 가슴이 아픈 박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성폭행당해 도망쳤다던 최근에 그 무고죄 그 기사가 이 사람 기사였어? 아니 저번에 OC에서 했었잖아. 이거 무고죄 받아내는 거 개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자가 올라갈 때 나는 밑에 보고 있었는데 밑에 보고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나 치마 속 들이다봤다고 성추행범으로 나 신고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끝났는데 내가 이걸로 무고죄 걸려고 한다. 변호사한테 이렇게 그 상담 요청했더니 변호사가 아마 무고죄 받아내기 힘들 거라 그래. 왜 그러냐? 무고죄라는 것은 애초에 선생님께서 그 장소에 없었거나 아니면은 뭐 엘스컬레이터에 탑승하지 않았었거나 하는 그 정도의 정황이어야지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지. 모든 그 가능성이 0%에 수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무고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때 무고죄 얘기하면서 이분 이야기가 나왔었지. 소속사 대표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이렇게 허위로 신고했던 이거에 대해서 이거 소속사 대표 대박이다. 대단하다. 야, 어떻게 무고죄로 징역형을 살게 하냐? 개쩐다. 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했었다고. 진짜 집요하네. 와. 에이씨가 소속사 대표한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지 앙심을 풀고 서위로 고소했다고. 와. 아. 달리 보이는데? 아, 진짜 개무섭다,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진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어? 진짜. 아, 야, 무섭다, 무서워. 아, 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저, 소속사 대표는. 그러니까, 저렇게 대바라진 사람이 그냥 맘먹고 한 명 담궈버리려고 하면은, 그 소속사 대표도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저런 일에 엮여봐. 어떻게 헤쳐나갈 거야, 세상을. 아, 펜스룰만이 답이야. 진짜. 남편이 제 남사친 모친 부고에 못 가게 하네요. 어우, 조회수 터졌네, 이거. 간단하게 제가 좀 읊어볼게요. 요 사연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교 읍단위를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학교가 초등학교 두 개고 중등남녀공학 한 개, 뭐 고등남녀 한 개고 있었어요. 한계교. 그래서 이 남사친은,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굉장히 좁고 읍단위에서 학교를 다니면 초, 중, 고를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시골살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예, 쭉 이 루트를 같이 탄 친구가 있다. 근데 고등학교는 남고 여고라고 하지만 같은 교회 다닌지라 동네에서 거의 매일 보던 사이예요. 대학은 따로 갔지만 명절 때 등등 집에 가면 늘 보던 찐 친구예요. 이성이긴 하지만. 동네 친구니 어른들끼리도 서로 네 집 딸, 네 집 아들은 아시죠. 각자 결혼하고 살다 보면 예전만큼 만나거나 놀진 않지만 SNS 통해서 꾸준히 연락이 되는 친구예요. 제 결혼식 때도 왔었어요. 후에 이 친구도 결혼했는데 제가 해외에 있어서 못 갔지만 축의금 당연히 보낸 사이고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제 남편은 남중남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대 나왔고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이성 친구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극강에 이어서 주변에 사람이 참 많은데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건 뭐 많던 상관없이 오로지 사람 대 사람인 관계들인데요. 저는 저를 늘 이해 못했어요. 남편은 찐친은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 주의인데 온갖 모임에 나가고 즐기는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곳에 남자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연애할 때 이런 일로 싸우는 일도 반복되었는데 매번 제가 이럴 거면 헤어지자고 했고 결혼하면 어차피 모임이 줄어드니까 남편 쪽이 이해를 더 해주는 쪽으로 협의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많이 싸웠다네. 결혼식 때 온 제 남사친 선후배들 때문에 신혼여행에서도 기분 안 좋아해서 달래다가 싸우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예전만큼 이성이 섞인 모임은 덜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젠 동네 아줌마들이랑 맘카페 모임 말고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육아하면서 퇴직하고 나니 직장 동료조차도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무튼 어젯밤에 그 제 남사친, 아까 말씀드렸던 제 남사친 있잖아요. 예, 모친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본 분이라 비록 친구지만 소식받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내일이 발인이라네요. 오늘 저녁에 가보려고요. 남편한테 애보라고 전화했는데 싫답니다. 결혼까지 한마당에. 이성 친구의 장례식장을 왜 가냐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직장 동료 부고에도 가면서 친구 부모님이 내 애못 가게 하냐 했더니
직장은 사회생활의 일부이고 남편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유부녀에게 이성친구는 사회생활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전화로 엄청 싸웠어요. 열받아갖고 그럼 애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어차피 엄마한테 같은 지역이니까 맡겨놓고 갈 거라 그랬더니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네요. 가면 다른 남사친구들도 오지 않냐고. 가면은 이혼이래요. 어이가 없어요. 열받아서 그러라 그랬어요. 너랑은 이혼하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만 친구는 계속 볼 사이고 남는 사이니까 시비 거는 거 나도 더 이상 지긋해서 못 참겠다 그랬어요. 결혼하면 이성의 모든 관계는 다 싹을 잘라야 될까요? 친구가 이성이면 장례식장도 못 가나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남편이 지나친 건지 화를 내거나 말거나 갈 생각입니다. 야, 이거는 남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경사는 못 가도 조사는 챙기는 거야. 부모님이 안 가르치든. 사람이 죽어서 슬픈데 그 장소를 무슨 예비 불륜 미팅 장소 마냥 거기서 눈 맞을까 걱정하는 게 제정신일까? 장례식장에서 눈 맞는다는 댓글 보고 어이상실. 댓글들 진심이냐. 술자리 모임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 가는 걸. 게다가 모친상인데. 자, 이거 이후 글이야. 남편에게 링크를 보냈습니다. 자기 입장 추가해달랍니다. 아, 이거 딱 그거야. 대나무숲. 내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바로 이 컨텐츠였어. 코트의 대나무숲.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내가 다 진짜 했을 텐데. 내가 원하던 컨텐츠가 딱 이거였어. 남한테 진짜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였어, 이게. 자, 아무튼 남편 생각입니다. 남중남고 공대 다니면서 남자들만 있으면 순전히 여자 얘기만 한다. 어떻게든 여자 꼬실 얘기 막막을로 따먹을 궁리나 한다. 남자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거기 온 남자들이 온통 너를 잡아뜨릴 상상을 하는 게 싫다. 약간 애처가네. 애처가라고 하면 너무 저기고 집착이 심하네. 의처증이네. 어릴 때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간식 얻어먹고 촌에서 자랐던 그 추억들. 친구 엄마도 내 엄마, 내 이모였어요. 어른들은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베풀어주었는데 가시는 길 향한 게 꽂아드리겠다는 것을 저렇게 더럽게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소름끼치게 싫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나 남자면 날이 섰던 것이 저 이유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또라이네요. 친구 어머니가 떠나면서 저한테 저 선물 주셨나 봅니다. 이 사람이랑 진짜 살기 싫어졌어요. 이거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고 채팅창에서 이악 물고 주작주작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여혐에 빠진 그 사람들 같아. 이게 그럼 사실이라는 증거는 뭐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 근데 뭐만 했다 그러면은 남자가 약간 가해자 느낌 나는 글만 보면은 무조건 주작이라 그러잖아. 님들은. 제 남혐 조장이라고 저게? 무슨 삶을 사시는 겁니까? 당신은? 에? 진짜. 자, 넘어갑시다. 내다 버린 1억 원, 돈, 서인영, 이혼. 그 주얼리 걸그룹 출신의 이제 서인영 씨가 결혼한 지 꽤 됐죠.
근데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했었어요. 당시에 꽃값만 1억 이상 들었답니다. 해외에서 공수해온 부케. 예. 엄청나게 화려한 결혼식을 했군요. 꽃값만 1억이라니. 세상에. 와, 꽃이 미치긴 했네. 에이, 꽃보소. 와. 튀지 않는 파스텔 컬러에 400만원어치 꽃들로 장식. 모든 것이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이혼 기사가 처음에 떴었나봐.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계속 이제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이제 인정했다 그러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업가래, 사업가. 남산의 고급 호텔에서 비연예인 사업가 남성과 100년 가약을 맺었었는데 두 사람은 교제 5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식을 올렸었다네. 교제 5개월 만에. 솔직히 너무 행복하다. 뭐 이랬었고. 요즘 연예인 부부, 그러니까 연예인 부부 말고 그냥 연예인 그들 이혼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긴 하더라. 얼마 전에 그 배우 황정음 님도 그러고, 거기는 이제 귀책의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다더만, 강경주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사건도 컸잖아. 아마 이혼 안 하지 않을까, 그쪽은? 한번 봐줄 것 같은데? 소송 들어온 거 맞고, 그러고 다시, 해보기로 했나 보네. 장신영 님이 진짜 보살이다, 보살. 바람핀 남편을 한번 용서해준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아무튼, 넘어가자. 벤도 이혼했어? 벤? 가수 벤? 야, 이혼했다고? 재단 이욱 이사장이랑 파경을 맞았다.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고, 애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쌍둥이였어, 거기다가? 제왕절개로 나왔을라나? 황정음, 벤, 서인영, 허동원. 허동원 잘 모르겠고. 아무튼
결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 연예인들이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 결국 결혼 상대, 그리고 내가 결혼을 어떤 단위로 하느냐. 결혼을 할 때 어떤 단위로 어떤 결혼식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부를 사람들은 누구,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기를 바라는 거지. 마성의 단어 있잖아. 그놈의 마성의 단어. 평생 한 번뿐인데. 예. 마성의 그 단어. 평생 한 번인데. 그죠? 꽃값으로 1억을 태웠다. 아니, 뭐, 성대하게 하는 결혼식 좋죠. 좋은데. 이혼할 거면은, 참. 그게 너무 아깝다. 예.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오히려 이효리 커플 같은 경우가 좀 오랫동안 결혼 생활 유지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치? 어? 최수종 하이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이제 좀 그냥 천생연분을 만나버린 거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가 솔직히 인정할게. 내가 여러분들 오늘 뭐 여혐 많이 한다고, 여혐성이 너무 짙은 채팅을 많이 친다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는데,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의 많은 커플들이, 연예계 연예계까지도 마찬가지고, 연예계는 오히려 더하지. 좀 솔직히 여자가 상향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여자가 하향혼을 하는 경우는 거진 없어. 보면은 다 이게 좀 남자가 더 높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인 지위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상향혼을 많이 하려고 해. 여자들이. 대부분이. 그 역으로 하향혼인 경우는 거진 없어. 그치? 남자가 역으로 상향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돈 보고 결혼했다가 다 사기꾼이었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갈라지게 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 대표적인 이제 반대 사례가 이효리, 이상순. 예. 그치. 그리고 뭐 장윤정, 도경환. 뭐 그런 것 같아. 강남이랑 이상하는 오히려 더 잘 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티아라 지연도 하향혼 아니냐고? 티아라 지연? 티아라 지연이면 야구선수랑 했잖아. 황재균이랑. 아니야, 근데 티아라 지연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 93년생이야. 혼기 딱 찼지. 황재균이면 괜찮지. 황재균이면은 괜찮지 않나? 나랑 동갑이네. 돈 잘 버시잖아. 한 잔해. 넘어갑시다. 재벌가에서 은근히 꿀 빠는 포지션. 아니, 뭐야. 산 속에서 주식 투자하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야, 이가지도 하는구나. 와, 윈도우 XP 아니야, 이거? 이거 윈도우 XP다. 윈도우 XP를 쓰는 아저씨가 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UI 보니까 윈도우 XP인데?
20년 전 컴퓨터래. 2008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날짜와 시간 2008년 3월 10일로 되어 있어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시간이 느립니다. 날짜 및 시간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온다. 이런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안 답답하세요? 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묻는 자네가 답답하네. 아, 그래도 어르신 컴퓨터가 너무 옛날 컴퓨터. 늦게 켜지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하세요, 어르신? 아, 예, 저 인터넷으로 주식하고 있었어. 네? 자네 주식 아는가? 아, 여기서 주식도 하세요? 아이, 그럼 산에서 주식 하지 말란 법 있나? 아이, 산에서 주식 하시는 분 처음 뵙습니다. 야, 이 봐봐. 내 주식창이야. 좀 그래서 뭐 좀 따셨어요? 어이, 93만 2,793원 있으신데요? 버셨네요. 그지? 이 그저께 산 주식이거든. 근데 93만 2,793원이 더해졌구먼. 오, 대박이신데요, 어르신? 어째 내가 이 회사 거를 샀냐면 주가를 보니까 바닥이야. 내가 수익으로 산 거야. 내 수익금으로. 나는 주식도 날마다 기록하거든. 고수다. 내리면 내릴 때 난 줍줍 한다고. 내릴 날만 있는가.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오는 법. 그게 자연의 이치고 지구의 이치야.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은 주식시장도 밀물과 썰물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일로 와봐. 이거 돼지머리잖아요. 돼지머리를 내 요리해줄게. 돼지머리를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새우젓이랑 야채랑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기가 막힌다고. 아,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질 타이밍까지 아주 잘 삶으셨는데요. 승리자의 저녁 식사. 주식 타이밍뿐만 아니라 수육 타이밍도 잘 맞추는 자연인. 야, 산속에서 주식 투자라. 미쳤다. 개고수다, 개고수.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의 초필살기. 드래곤볼이 지금 원래 드래곤볼 있었고 드래곤볼 오리지널, 드래곤볼 Z, 드래곤볼 GT 진짜 많잖아, 드래곤볼이. 어? 근데 요즘 나오는 드래곤볼 근황이래. 뭐 무슨 보라색 반지 같은 게 있어. 요거 버튼이네, 버튼. 버튼을 찍 눌렀어. 이렇게 뭐 어떤 꼬맹이가 나와. 근데 얘가 여러분들 사전 지식 없으신 분들은 뭐야? 뭐 드래곤볼에 이런 새끼가 나와? 얘가 세계관 최강자야. 일만은 세계관 최강자. 이름 전황. 세계관 최강자. 그냥 어느 정도냐면 얘가 내가 잘 보진 않지만 그 알게 된 내용으로는 뭐 어마어마하대. 그냥 진짜 힘이 그냥 전체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전체 우주를 관장하는 약간 신 같은 애야. 그러니까 그 마블로 따지면은 뭐 그런 애 있지 않냐? 타노스 그 이상해. 원 오브 올 약간 그런 그냥 이 세계관의 최강자 전황. 근데 졸라 찐따가 생겼어. 약간 뭐 좀 사탕 같이 생겨갖고 그지? 망치로 대가리한테 깨면은 그냥 바로 깨질 거가 전구가 생겼네. 예, 되게 띨빵하게 생겼죠? 코도 없고. 근데 이 손오공이랑 전황이랑 겁내 친한가 봐.
둘이 약간 호영호제 하는 사이야. 그래가지고 전학님 하고 안아. 잘 와줬어. 이분은 지금 베지터 옷 찢어진 것도 보이고 트랭크스도 있고 뭐 부르마도 있고 지금 막 뭔가 상황이 졸라 안 좋은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분은 전왕이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야. 뭐야 이건? 심하네. 아무것도 없네. 저기 위를 봐 전왕. 저 녀석이 한 거야. 여기 뭔가 좀 침략을 당했나 봐. 침략을 당했어. 에? 응? 열받네. 그치? 네가 봐도 열받지? 저런 녀석들은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네. 이런 세계 다들 타임머신에 타! 뭐하고 있어? 타임머신을 가동시키라고! 열받네. 이런 세계는 사라져라! 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뭔가 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고. 여기도 약간 이제 메타버스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 같아. 멀티버스. 오공씨, 저희 세계는 이게 뭐냐? 손오공이 뭔 짓을 한 거냐? 손오공이 전황 버튼이라는 게 있어. 전황 버튼. 아까 그 버튼 같은 거 딸깍 누르면은 세계관 최강자 전황이랑 친구 먹고 받은 전황 소환도구. 남의 평행 세계에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전황 불러서 세계를 통째로 없애버렸대. 다른 멀티버스 가가지고. 그냥 이제 손오공이 그런 존재야. 손오공이 그런 존재야. 전황 소환해 가가지고 가장 센 친구 불러갖고 열받지? 열받네? 이런 세계는 사라져라 하면 세계가 사라져버려. 전황 소환 버튼. 얘가 지금 드래곤볼 세계관의 최강자래. 드래곤볼도 많이 맛이 갔다. 이게 뭐니 이게? 골 때린다 정말. 아, 만화에서 목소리가 똑같다고 나랑? 전황 목소리 들을 수 있나? 드래곤볼 전황. 아 진짜 난 그냥 생긴 것만으로 뭔가 내가 에? 이런 세계 이상해 이랬는데 진짜 말투가 그렇다고? 뭐야? 되게 귀엽네. 전화 완전 귀엽네. 그래서라니? 친구가 돼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랑 같이 놀자. 그건 좋은데 설마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한 거야? 야, 손오공 목소리 왜 이래? 아, 손오공 목소리 뭐야? 졸라 깨는데? 손오공 성우님은 바로 김한진 성우님이 짜세지. 재미없어. 떨고 있는 널 지금 없애버리는 건 재미없어. 그게 바로 나야 손오공. 이걸 내 꿈을 쫓아서 배우를 할 것이냐,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거지. 아니야, 나 포비야. 이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프레시맨 레드 프레시의 대사를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성우 목소리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어. 홍쇼. 최욱이 최근에 외인 부대인지도 이게 다 나오잖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말아 게다가 비행기의 장비가 멋대로고 계급은 흔히 전문가 돈이 속 그런 소문님. 네 녀석의 기술이나 동작 그리고 담양 말이다. 애송이라고 한 걸 사과하는 뜻. 피콜로 역할도 사셨었구나. 힘내라. 자, 좋은 선물을 주지. 아, 목소리 버전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1인 다역 하셨구만. 그치, 한 명당 캐릭터 한 명당 성우 한 명씩 배정하면은 돈이 엄청 들겠지. 와라 건도. 이쪽도 올라가고 있지. 내가 이겼구나. 카네로트 그 정도는 일한다. 미쳐. 영수는 절대 못할. 오만 피콜 데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은 넌 살아있어. 팬티 입는 것. 그리고 조지 클루니 역할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래? 샘 잘할 거야. 말씀조차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는 뻔해요. 이 목소리 많이 들었었지 여러분들. 김한진 성우. 야, 근데 이 저 최근 손오공 목소리는 진짜 별로다. 떨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손오공의 목소리가 아니야. 뭐야 손오공? 당치도 않았습니다. 손오공은 전하님의 친구가 돼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땀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손오공군? 그냥 편하게 오공이라고 불러. 오공이? 좋아, 그럼 넌 날 뭐라고 부를 건데? 아, 뭐라고 부르지? 전장 어때? 이상해졌다 손오공. 내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손오공이었는데, 드래곤볼이었는데 많이 이상해졌다 손오공. 저 드래곤볼이. 근데 성우의 문제가 꼭 아닌 것 같아. 또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다. 좀 그 작